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버터팀입니다. 아, 또 우리 뻥튀기 형을 제가 또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형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또 옷을 끌고 이렇게 여행 나와 있습니다. 아, 네 말씀하십시오. 예. 아, 예, 어떠세요? 요즘 잘 지내세요? 잘 지내겠습니까? 최근에 그 올린 거 뭐야 저기 그 캠핑 가는 거 보니까 예. 아 이게 남 얘기 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게 제가 예. 정확히 28시간을 찍었어. 예예예. 아, 예, 예. 카메라 영상을. 네. 근데 진짜 너무 그지만 안 못하고 예. 14시간 넘게. 네. 핸드폰만 붙잡아. 예, 그거 나는 이제 그 영상이 나왔길래 네. 실제로 통화한 사람도 뭐 연락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네. 아 그거는 이제 아, 잘... 아 예. 왜냐면 네. 이 한 명을 공개를 하게 되면 네. 전부 다 공개를 하잖아요. 아, 그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좀 안 좋으니까. 아, 네. 예를 들어서 그 웬만한 자동차 유튜브분들은 다 연락 왔겠네요. 연락 다 왔죠. 아, 동호회 분들도 연락 다 오고. 그렇죠, 다 왔죠. 그만큼 뻥태기 형이 이 자동차 쪽에서 이 정보통으로는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세요, 알아요, 하세요. 저는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요. 아니 진짜로. 네네. 아니 원래 제가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알고 계시겠지만 네. 뭐 누구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 아니 근데 소나타 단종이라는 게. 네. 아 내가 현대냐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만큼 형이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이번 일로 계기로 삼아서. 네. 단종 얘기는 예. 안 할 겁니다. 아 단종은 패스. 단종은 패스. 자 그럼 오늘은 이번에 이제 출시가 진짜 얼마 안 남은 차량. 네 맞습니다. 바로 아이오닉 6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은 다른 분들도 워낙 많이 리뷰했고 우리가 또 위장막도 거의 최초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위장막 아이오닉 6 얘기하니까 그렇게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죠. 왜? 최초로 잡았는데 네. 최초로 찍지를 못했어요. 아 그렇죠. 최초로 찍지 못했고 예. 진짜 고생을 해서 찍었는데 조회수가 거의 나락이었죠. 자 그럼 아이오닉 6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아이오닉 6가 디자인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게? 범퍼의 디자인과 실내의 내부적인 도어 트림 부분이라든가 좀 구분은 부분에서 좀 바뀌었어요. 아 거의 지금 듣는 이야기로는 페이스리프트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파격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혹시 맞나요? 페이스리프트요? 네, 거의 그냥 기존 모델과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른 느낌으로 가죠. 왜냐면 이제 디자인 자체가 완전하게 바뀐 거기 때문에 네. 완전히 변경이 됐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현대자동차가 이제 제네시스라는 모델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네. 분사하기 전에 DH 그다음에 이제 BH 그렇지 BH도 디자인이 한번 바뀌었었잖아요. 네, 바뀌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대충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또 윗분들 우리 또 정희선 우리 회장님이죠 네. 지금은 정희선 회장님 이따구로 차를 만드는 경우 어디냐. 이번 아이오닉 6도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기대를 많이 했죠. 프로페시. 뭔가 네.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포르쉐다. 약간 이런 걸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나왔는데 약간 느낌이 이게 뭐지? 제가 실물을 처음에 봤을 때는 진짜 프로페시랑 느낌이 비슷했어요. 네. 정말로. 근데 양산화 해가지고 처음에 네. 나온 모델은 누가 봐도 약간 뉴비틀. 네. 지금도 간간이 욕처먹고 있습니다. 아, 뭐라고요? 네. 아니 프로페시랑 비슷하게 나온다더니 이게 네. 뭐냐?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욕 많이 먹었죠. 그때 이제 이렇게 나오면 망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위에서 이제 긴급하게 지시가 와가지고 거의 앞뒤 범퍼부터 시작해서 싹 다 바뀌었다고 하는데 예상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도를 그리잖아요. 또 네. 이제 그런 우리 하이테크로님, 아, 네. 또 그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그 아니 하이테크로님이랑 저랑 이제 네. 개인적으로 DM도 좀 몇 마디 나누고 했었는데. 네. 아 진짜요? 저는 그냥 실차를 기름통이 되고 그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그러면 아이오닉 6를 많은 분들이 예상도로 이렇게 그렸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나요?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약간 이 디자인이 진짜 기존에 느꼈었던 프로페시와 좀 다른 네. 새로운 느낌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뻥튀기 약간 살짝 때? 뭐랄까요? 이런 A필러부터 C필러까지 떨어지는 그런 90 라인들이 네. 약간 그 예전에 폭스바겐 뉴비트를 보는 듯한 느낌? 아 그럼 나가는 거 아니에요? 포르쉐 같이 나와야 되는데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 아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이 모델이 나오게 되면 아이오닉 5가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아 새로운 모델 네네네. 아 그냥 여기까지 마. 예.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데 네. 그 신 모델이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요거 예. 이제 기대하셨던 분들도 네. 아 씨발 그냥 아이오닉 5가 답이다 이러고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원래는 네. 정상적으로 따지면 아이오닉 5가 어떤 차의 플랫폼을 베이스로 삼아서 만든 거예요. 디자인 폰인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저는 아이오닉 6를 개발을 할 때요. 네. 현대에서 제일 잘 팔렸던 모델이 뭡니까? 스텔라요, 스텔라. 스텔라, 스텔라 잘 팔렸죠. 그런 스텔라의 기반으로 좀 삼아서, 아~ 똑같이 또 이렇게 이런 베이스를 삼아서 간다 하면, 네.
더 판매에 대해서 더 부응을 하지 않았을까? 나는 좀 아쉬움이 들긴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약간 티뷰런이나 예. 아니면은 뭐 투스카니 네. 그의 디자인 되게 잘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참고해가지고 만들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아이오닉 6의 이제 반응이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아요. 네. 왜냐면 아까 제 뻥튀기 형이 뉴비틀 이야기했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우리가 최초로 이제 그 아이오닉 6를 촬영했던 것처럼 맨 처음에 만들어냈던 그 위장 막차를 보면은 뭔가 굴곡이 누가 봐도 이상해요. 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우리가 최초로 촬영을 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못했잖아요. 못했는데 최초로 처음에 우리는 실내랑 모든 거 다 봤잖아요. 네네네. 네, 네. 봤을 때 아 실내는 원래 알았으니까. 그렇죠. 아이오닉 아, 뭐 네.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외관적인 디자인에서 네. 야 이거는 휀다랑 모든 게 다 빵빵해야 된다. 쌈이죠. 쌈코자. 쌈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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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빵빵해야 된다. 이 차는 정말 나오면 대박일 거다. 맞아요. 예. 네, 라고 했는데. 네, 했는데. 뭐 나와보면 알겠죠. 아니 딱 봤는데 초보도 했으니까 뭐가 볼륨감 하나도 없고 그냥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냥 어? 이게 원래 프로페시 같은 경우에는 좌우 휀다 그다음에 뒷범퍼의 성형이 약간 이렇게 볼록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빵빵해. 지금 나오는 이제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디자인. 아 우리가 그냥 예상했던 디자인. 네. 왜냐면 예상도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근데 이게 그래도 이번에 한번 바뀌었었잖아요. 네. 바뀐 이제 양산형 모델들이 제가 진짜 출시를 앞둔 완성형 모델 돌아다니는데 최근에 우리 또 뻥튀기 형이 그 채널 가면은 그 찍은 게 있어요. 그 원래 이제 같이 찍기로 했었는데 혼자 낼름 가서 그냥 해가지고 다 찍고 그냥 도망왔었던. 아니 근데 네. 여러분들이 조금 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게 예, 예, 뭐냐면 예. 원래 처음에 아이오닉 6가요 이 전면부의 디자인을 보면요. 네. 왜 근데 중간에 바뀌는 줄 아세요? 왜 바뀌었죠? 이 전면부를 딱 보면요. 예전 거 같은 경우는 네. 약간 모델3랑 완전 비슷해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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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네. 볼록해가지고 근데 지금도 비슷해. 근데 범퍼의 디자인만 좀 달라. 아 약간 이게 좀 더 각진 디자인이 네.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하던 뭔지 아세요? 뭐요? 이 범퍼 쪽에 기스나지 말라고 많이 하시던 게 있어요. 아 이게 가이드 아 예 가드 같은 프롬 거 프롬 가이드라 그런 가이드가 아, 여기까지.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은 네, 위험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가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여기에 이제 디자인의 포인트가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이드라인 이게 좀 있어요. 있어요. 이번에 나오는 지금 돌아다니는 뻥튀기 형 혼자 가서 찍었었던 그 치사 빵꾸스러운 아이오닉 6를 보면요. 라인이 생각보다 예쁘고 스포티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아이오닉 6의 정확한 출시 시점이 언제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나요? 원래 정석은 원래 지금 벌써 출시를 했었어야 돼요. 네. 아. 네, 원래 정석은. 네. 근데 이제 이게 늦춰진 거죠. 그러니까요. 어차피 늦어진 거 그냥 늦게 내보내도 완만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내보내자. 아. 라는 생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원래 정석은 그러니까 이제 부산 모터쇼에서. 예, 부산 모터쇼에서. 네. 네. 그 다음에 가격이거든요. 네. 과연 얼마에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출시일도요. 네. 내가 예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게 또 변동성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세트처럼. 그쵸. 이거 또 욕먹는 거 뻥튀기용이잖아요. 그니까요. 아, 왜냐면, 아니, 그 G90 때도 원래 그 무슨 모빌리티 뭐 하면서 그 G90이나 뭐 새로운 모델 출시한다 썼는데 G90도 결국 밀려가지고. 그니까요. 늦춰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 레벨 3 들어가냐. 맞아요. 뭐 안 들어와야지. 아, 멀었습니다. 예, 아직 멀었다고. 그러니까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뭐, 법적인 문제라든지, 뭐, 네, 이런, 맞아요. 그, 현재 적용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대요. 네. 그럼 만약에 현대에서 그 자율, 이제, 레벨 3의 그런 기술력을 이렇게 되게 이제 활성화를 시킨다면, 그, 테슬라에서도 풀 셀프 드라이빙. 네. 풀 셀프 드라이빙. FS. 들어가죠. FS. 아, 예. 뭐 어쨌든요, 예, 풀셀프 드라이빙도 풀려가지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자율주행 시대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가격이에요. 가격 도대체 가격은 얼마나 나올까요? 가격 또한 제가 분명히 지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요. 예, 예, 짚고 넘어가세요. 펠리세이드 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제가 그때 못해도 400에서 한500 정도 올라갑니다. 아, 10% 무조건 정말, 올라갑니다.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라고 했을 때 다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맞아요. 저 엄청 욕먹었잖아요. 엄청 욕먹었어. 그리고 우리 뻥튀기 형이 했던 것 중에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가격표 공개됐을 때 옵션 가격도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때 아 뭐 그 진짜 올라갈까 했는데 그 통풍 시트 옵션이 5만 원이랑 10만 원 정도 올라갔더라고. 펠리세이드가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460만 원인가 올라갔어요. 맞아요. 예상이 됐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금액을 예상을 했다라는 거는 왜 예상을 했냐면 물론 조상님이 알려주신 거지. 아, 그렇죠. 조상님이 알려줬으니까. 그럼 뭐 협력사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님들을 피를 받아가지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이오닉6의 기준치가 지금 아이오닉5가 5, 6, 7이에요. 그죠? 5, 6, 7. 5천, 6천, 7천. 아이오닉6가 6, 7, 8이에요. 와, 그럼 일단은 네. 50%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고.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제 맨 밑에 급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게끔 나오게끔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 100%를 받을 수 네, 있게? 네, 100% 받을 수 있게. 네. 근데 이제 중간하고 이제 맨 상위급은 이제는 50%밖에 못 받는 거죠. GV60이랑 그 다음에 GV70 전동화라고 겹치는 가격으로 나오겠다는. 겹치기는 하는데, 네. GV60보다는 저렴해요. 아, GV60보다는 네, 저렴하게? GV60보다는 저렴하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어쨌든 탈만한 정도의 차를 사려면 한 6천 이상, 7천 정도는 줘야지 실 그렇죠. 금액대가 네.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오닉이라는 시리즈가 지금도 계약을 하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 인기가 많은 성능이기 때문에 아이오닉6도 우리가 그렇게 안 팔릴 것 같다라고 말을 해도 분명히 계약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엄청날 것 같아요. 왜냐면 전기차니까. 아. 아이오닉6의 전기차가 결국 소나타의 전기차를 대처하는 건 아닌 거네요? 지금 대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 있을 수도 있다. 있다. 왜냐면 아. 전기차를 하나를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그 개발 비용을 투자를 할 바에는 아이오닉6에 몰빵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또? 정말 PYL 또 얘기를 안 했어요. 예, 예, PYL. 아이오닉 시리즈가 PYL 수순을 지금 밟고 있어요. 아, 무섭다. 아, 진짜. 네. 네. 아이오닉 시리즈예요. 네. PYL도 시리즈였잖아요. 그렇죠. i30, i40, 뭐, 벨로스터. 그런 시리즈 지금 가고 있어. 이 정계 사장님 그런 거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 i30, i40, 벨로스터처럼 단종이 된다 그러면은 청희선 회장님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잘 팔리잖아요. 아, 잘 팔죠. 잘 팔리잖아요. 네. 지금 아이오닉5도 인기가 엄청 많고. 그렇죠. 배터리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72잖아요. 네. 근데 지금 77이 달려있는 EV6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이오닉6 같은 경우는 이제 77이 달려만 나올 예정인데 아이오닉5도 조만간에 이제 좀 약간 부분 변경 부분 변경을 좀 통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근데 아이오닉 시리즈가 예, 예, 거기까지 예, 가네요. 예. 너무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는 순간 이게 날아갑니다. 아이오닉 시리즈 제가 이렇게 아이오닉5 때 네. 우파랑 같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정보를 전달을 할 때 네. 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오닉 시리즈는 대중소로 나뉜다. 대중소? 네. 소가 아이오닉5, 중이 아이오닉6, 대가 아이오닉7.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 아이오닉5은 누가 봐도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었잖아요. 네. 아이오닉6가 프로페시처럼 나오고 약간 좀 빵빵한 누가 봐도 현대에 만든 포르쉐다라는 것처럼 만든다 그러면 뒷좌석 공간이나 실내 공간이 좀 좁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보시고 타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아, 말씀 주세요. 조사님이 네. 저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 아, 예, 예. 방송에서 그거 뭐 타봤다, 뭐 봤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달래요. 아, 요거, 네? 팩트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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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 꿈속에서 네. 타봤잖아요, 꿈속에서. 꿈속에서 난 모든 차가 다 있어요. 예예예. 예, 예. 네, 내 마음속에 부가티. 그럼요, 그럼요. 네. 그 꿈속에서. 네. 일단은 아이오닉 5가 해치백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실내가 공간이 넓어요. 엄청 넓어요. 트렁크도 그렇게 좁은 편이 아닙니다. 네. 아이오닉 6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 진짜요? 나는 그 우리가 위장막을 봤을 때는 되게 날렵하게 되어 있어서 좀 뒷좌석이 좀 공간 좀 좁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닌가봐요. 아이오닉 5는 뒷좌석 2열 공간이 약간 좀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면 약간 운전석 1열 쪽보다는 약간 높게 좀 그렇죠 위로 올라 있잖아요. 네. 아이오닉 6는 약간 승용차 기준이다 보니까 아. 좀 넓으면서 약간 좀 푹 꺼진 느낌. 뒤로 이렇게 눕혀진? 그렇죠, 네. 아, 진짜 타보니까 알구나. 나는 이게 밖에서 보니까 모르죠. 조상님들이 싫어한다니까요. 제주상님은 아니잖아요. 노하세요. 아, 노하세요? 네. 별로 안 오시죠? 네, 노하십니다. 아이오닉6 말고도 새로운 것도 여러분들께 또 이야기하고 만들어드릴 때 아, 새로운 이야기들과 새로운 위장막 그리고 새로운 신차 정보를 또 한 발 빠르게 또 팩트 있게 뻥튀기 형과 함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뻥봐? 우봐? 네.